안녕하세요. 오늘은 차돌 된장찌개를 끓일 겁니다. 오늘 정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스피드 있게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좀 간단하게 국물 요리로 시작할 거예요. 국물 요리. 먼저 도마, 차돌, 두부, 허바, 다진 마늘, 생이버섯, 미향, 된장. 요리하기 전에 먼저 불부터 피워야겠죠, 불. 빠르게 불 피우고 요리 스타트 하겠습니다. 덕선이! 이동해! 일로 와!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놀아. 알았지? 애들이 저 밑에서 남의 집 신발이랑 그런 거다 물려와가지고 다 잃어버렸거든요? 그래서 어제 많이 혼났어요. 아, 내일 아니면 조만간 계집 한번 만들 거예요. 먼저 빠르게 재료 손질부터 해야겠죠? 재료 손질 근데 뭐할거 없는데? 아, 손에 살이 찬다. 장갑이 안 들어가. 손에 물기가 약간 묻어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. 손에 살이 찐게 아니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린 겁니다. 오해하실까봐. 물이 정도로 부어놓고 먼저 저기다 풀어야 될거 된장 이거 명품 집 된장 한 스푼 그다음에 재래식 된장 이것도 똑같이 한 스푼 정도 이렇게 한 스푼씩 풀어놓고 고추장도 조금 한이 정도 조금 이제 양파부터 썰게요 양파는 약간 이제 두껍게 이 양파도 두껍게 대파는 약간 이제 어슷 예오바 이것도 바로 넣을게요 그 다음 팽이버섯 고춧가루 좀 넣겠습니다 된장찌개 두부랑 다진 마늘 이거 다진 마늘 한 3스푼? 전 다진 마늘 좋아해가지고 많이 넣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이제 진짜 준비는 끝. 한번 이 상태로도 한번 맛을 한번 봐볼게요. 안 맛떴나? 이제 여기서 팔팔 끓이기만 하면 끝납니다. 와, 차돌박이 봐봐요, 차돌박이. 오, 보이시나요? 재료 넣고 이제 위에 올라가서 그 뭐냐 그것만 가져오면 돼요 밥만 가져오면 됩니다 잠시만요 빨리 밥 가지고 오겠습니다 한번 이제 불 빼고 맛있는 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어, 맛있어.
애호박도 한번 먹어볼게요. 자, 여기 제일 맛있는 게 두부. 두부랑, 제일 맛있는 게 두부랑 차돌박이. 와, 진짜 맛있어요. 오늘 또 나 혼자 했어요, 나 혼자. 친구 없이 오늘 나 혼자 해가지고 좀 부족하잖아요. 으거! 팽이, 팽이. 이게 오래 끓을수록 더 진국이네. 어, 맛있다. 지금 딱 맞아요, 간이. 맨 처음 먹었을 때 약간 좀 많이 싱거웠었는데 지금이 간 딱 맞습니다. 역시 뭐니뭐니 해도 제일 맛있는 거 고기인 것 같아요, 고기. 오, 바람이 점점 세게 불고 있어요. 너무 많이 먹었어요, 금방. 오늘은 저 혼자 하기 때문에 다 못 먹을 것 같아요. 너무 배불러요. 고기는 다 먹을 수 있어요. 고기는. 일단 저녁에 또 먹을 거예요. 요, 저 원래 많이 먹지는 못해요. 반은 거의 맨날 놔뒀다가 저녁에 먹곤 해요. 너무 배불러요. 한 번 할 때 너무 많이 하는 게 저 문제인 것 같아요. 5인분, 한 6인분, 7인분 정도 될 것 같은데? 저 재료 남기는 걸 좀 싫어가 다 넣어버리거든요? 어, 그래서 다 넣어버렸어요. 아, 너무 많이 먹었어요. 맨 처음 봤을 때부터 밥 진짜 가득히 들어있었거든요?
오늘 진짜 너무 많이 먹었어요. 일로와 탁수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프리카TV 봐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. 내일은 더 활기찬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정말 잘 먹었습니다. 아 그리고 오늘 된장찌개 맛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따봉 하나는 줄게. 하나 할게. 따봉 하나. 따봉이 하나라도 있으면 맛은 있는 거예요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. 오늘도 정말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따봉 한 개. 따봉 한 개.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.